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요리는 뭐죠? 오늘 준비한 요리, 포브스 선정 전기세가 가장 많이 드는 요리, 바로 오븐 브리스킷입니다. 이미 우리는 오븐 브리스킷을 먹었는데 그럼 몇 시간 전으로 가보시죠. 요거 어떤 느낌인지 알죠, 편집자님? 이거 이렇게 요거는 이미 손질된 브리스킷이고요. 이게 원래 차돌량지인데 제가 받은 것 중에 정말 가장 안 좋은 차돌량지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차돌이 덮여 있어야 되는데 다 날라갔고, 일단 소금, 후추 안전하게 좀 약하게 뿌리는 게 좋습니다. 간이 부족하면은 소스를 찍어 먹으면 되잖아요. 브리스킷을 밭에 넣을 건데 수분 공급 요 느낌으로다가 좀 부어줄게요. 막 칼칼칼 따르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맥주를 금방 부었고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진짜로. 호일로 랩핑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븐 온도는 130도에서 할 거고 한 120에서 130-140도 정도로 한다고 보면 되고, 일단 요 오븐으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은 지 5시간 30분이 지났고요. 지금 벌써 온도가 96도에서 막 99도까지 됐더라고요. 확실히 보온이 잘 되니까 제 생각보다 더 빨리 익혀진 것 같아요. 5시간 반 만에 브리스킷이 다 구워졌습니다. 조심히 한번 꺼내 볼게요. 자, 까보겠습니다. 진짜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 냄새는 막 기가 막힙니다. 제대로 된 브리스킷 냄새가 나네요. 와우. 약간 오버쿡이긴 한데, 뻑뻑한 것보다는 훨씬 낫죠. 높은 온도에서 겉만 씌울 이유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다가 한번 말려줄게요. 온도는 오븐에서 제일 뜨거운 150도가 제일 뜨겁거든요. 250도로 익혀주겠습니다. 자,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와,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났어. 빠글빠글. 이게 30분은 아니고 지금 한 20분 조금 넘게 지났는데 충분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멈춰주고 레스팅한 다음에 한번 썰어볼게요. 와, 엄마 죽입니다. 오븐 브리스킷 완성. 자, 이제 레스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킷을 육즙안에 다시 넣어주고, 이걸 호일 살게요. 와, 진짜 너무 그럴싸하다. 너무 그럴싸하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빨리 익어서 좀 오버쿡이 됐습니다. 오버쿡이 됐긴 했는데, 짭조름하네요. 일단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어? 어?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 라인은 좀 촉촉한데 이쪽에는 확실히 오버쿡 되면서 물이 좀 빠져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차돌의 느낌을 살짝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네, 맛있어 보이는 단면이 나왔죠? 이렇게 육즙. 자, 먹어봅시다. 네? 먹어보세요. 훈연이랑 다른 포인트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보시면 스모클링도 없고요. 그리고 훈연, 익숙했던 훈연 향이 없어요. 자, 이렇게. 차돌 부분의 매력이 조금 더 사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겉에 바삭바삭한 게 좋네요. 살짝 수육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작은 걸로 했지만은 5시간 반 호일 싸고 30분 노출해서 250도로 빡! 상상한 거보단 훨씬 낫습니다. 샌드위치
급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소프트 바게트고요. 소프트 바게트가 바베큐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사장님, 그게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소스빨인 것 같아요. 이 소스가 뭐죠? 문추 소스. 이 소스 하나면은 뭐든 멋지고 다 맛있어요. 신발 찍어 먹어도 맛있다. 선생님 콜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리 피시닙입니다, 여러분. 피시닙이 엄청 예의 바르고 아 진짜 열심히 해요. 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걸로 오븐으로 바베큐를 해달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잘 안 했던 이유는 후년에 대한 뭔가 디테일과 막 이런 퀄리티를 엄청 중시하는데 이게 오븐으로 하면은 그만한 퀄리티가 안 나올 걸 알면서 이걸 하는 게 아 이거 해도 되나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막상 해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진짜 괜찮긴 했어요. 정말 괜찮긴 했습니다. 이게 돈 주고 사 먹는 건 아니니까 집들이 할 때 정도의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라도 충분히 막 사람들 막 와 대박이다 이 정도 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는 되긴 하거든요. 저도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고요. 홈파티 하실 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8시간 전에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도 뭐 다양한 오븐 요리들을 보여드릴 생각은 있어요. 근데 막 굳이 막 최대한 막 훈연한 바베큐를 따라하려고 강제로 리퀴드 스모크를 넣고 막 일부러 뭘 더 첨가하진 않고 오븐으로 딱 했을 때 맛있는 요리 아니면 그릴로 했을 때 맛있는 요리 이런 걸 좀 더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안녕! 안녕!